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이번 달 장세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좀 변동성이 크다고 느끼나요? 일단은 수급이 잠깐 말씀드리면 4월 27일부터 하루만 빼고 외국인이 코스피는 매일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고점에 가는 듯 하다가 밀리고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이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칠 장세로 왔고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이 상당히 낙폭이 좀 심하고 그리고 흐를 때 최근에 저희도 느끼는데 이게 지지선이라는 개념이 좀 없이 수급이 부족한 상태로 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끼는 하락폭이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심리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구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실적만 이상하지 않다면 좀 버티는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조금 어떻게 좀 계획을 사는 게 좋을지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4월 종가를 좀 오른다 하면은 내려가고 오른다 하면 내려가고 하니까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진짜 힘들다 주식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사실 위기가 가장 큰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 세우시면서 저희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해안을 함께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홍프로님께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전화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가능한데 문자 보내주실 때 꼭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는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활짝 열려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많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께서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제가 힘내시라고, 기운내시라고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일석이조의 시간 종목 상담 1-1-9 오늘도 알차게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고민 보내주시고 1:1 맞춤 전략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정신적으로 관리를 할 때가 됐다. 지지라인 같은 거를 좀 잘 확인을 하고 또 멘탈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USB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보조지표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수록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봉이나 주봉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예전에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보신다고 100% 알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뭔가 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USB를 좀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 이 험난한 장세 속에 다음 스텝을 위한 도약을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매도이신 홍프로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장이 힘드니까 우리 모두 다 힘내요 이런 응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을 해서 USB를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주식에 대한 정리 그리고 내 종목 고민 상담뿐만 아니라 USB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 문자체험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장중 문자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시장이 그닥 좋지 않다고 사실 그런 걸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조금 기다리는 매매하시라고 안내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노란톡에서는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에 종목 정리한 제 개별 리서치를 일주일에 한 3개에서 5종목 정도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일 문자 체험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노란톡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홍프로님 아래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지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기운 내십시오. 저희도 오늘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예, 5월 24일 종목상담 119 출발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을 모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국내 증시 긴급 점검해서 그래서 대형주들의 전체 상황이나 그런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부분에서 지금 IT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 그리고 향후의 전략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마스코트인 은별 씨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오고 화면 밑에 지금 현재는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요. 내일은 저 색깔이 방송 중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답변해드리고 하니까 방송 끝나고 바로 시작하니까 내일 아마 한 8시 5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일단 마감 시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하루 빼고 연속적인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금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이 매도세가 지금 상당히 강했는데요. 종목별 변동성이 강한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률 자체가 체감으로 오는 게 훨씬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하락한 3,144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1.7% 하락한 948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 시장은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이거를 당장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의견이 점차 나오면서 약간은 양지호가 하나의 축소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강세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장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본 증시는 도쿄와 오사카의 대규모 코로나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한 금일 1127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체감으로 느끼는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전저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마 몇 포인트 안 남았는데 내일하고 모레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상담 119의 실시간 참여 방법을 은별 씨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주식하기 정말 힘들죠. 하루 증시 거래 대금이 올 들어 최저 수준인 20조 원 안팎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모멘텀의 부재 속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가 된 것인데요.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제는 좀 주식을 할 때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이슈를 안고 있는 원전 관련주라던가 미사일 관련주들은 오늘도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라도 어디 좀 괜찮은 종목은 없을까? 내 종목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현명한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오늘도 매도해주신 홍프로님께서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나 문자 샵 3772번으로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적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02-3772-0256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홍프로님과 1대1 맞춤 전략 세울 수 있는 시간 저희가 특별히 마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홍프로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여러분들 힘든 장세 속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행복한 선물을 팡팡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나 너무 혼자 외롭고 혼자 주식하는 거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은 바로 고민 상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고민 상담도 좋지만 오늘 종목 상담 119에서만 받을 수 있는 홍프로님 USB를 신청하고 싶다.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신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우리 모두 힘냅시다 하는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공부할 수 있는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까먹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 가능합니다.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권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셔서 이 혜택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본격적으로 해결해 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문자 보내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6164님, 6556님, 1894님, 예, 홍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7185님이 예, 홍프로님 수고하십니다. 피델릭스 1700원 20%.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조정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148님, 예, 홍프로님 하신 일 원하는 대로 모두 성취하시고 USB 꼭 부탁드립니다. 3994님, USB 꼭 받고 싶어요. 주린이라서 차트 공부하고 싶네요. 1894님 프리시즌 바이오 비중 15% 평단 17,500원 도와주세요. 일단 많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 한번 하고 지금 마무리했고요.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매매가 예. 어려우시죠? 제가 미리 물어봐야 예. 되겠다. 예,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네, 등락폭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종목이 고점을 돌파 못하고 조정 줄 때 너무 심하게 주죠, 시청자님. 네. 내려갈 때는 쭉쭉 빠져요. 올라가는 건 찔끔찔끔 올라가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매수가는? 그게 104,100원. 네. 네, 10%요. 일단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지금 그 드라마 제작사 중에 제일 탑 기업이잖아요. 네. 상반기에도 일단 기대 이상이었는데 사실 예. 저평가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하반기에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하고 애플 TV 그리고 HBO Max 그리고 글로벌 OTT라고 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예. 그런 쪽에 이제 뭐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협업을 하고 진행 중인데 네. 중국에 일단 지금 진출된 부분에 따른 업체에다가 드라마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미국에 지금 18편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거는 진행 중인지 아직 계약이 되진 않았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계약이 성사가 되면은 건당 거의 한 100억에서 5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더 추가로 생기는데 예. 지금 10만 원대 이상 갔다가 밀렸죠, 또. 예, 예. 이 종목이 지금 저도 나쁘게 보진 않았는데 예. 잠깐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지금 5월 초부터 계속 매도를 해요. 외국인하고. 보이시죠, 시청자님? 예. 주가를 잠깐 보시면 그 부근이에요. 시청자님 예. 매수가 부근이죠? 예,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 볼 때는 9만 원이 이탈 안 하면 전 보유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 9만 9천 원대 이상이 안착이 되면 21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전략을 예. 사실 11만 원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예. 저도 걱정되는 게 월봉이 전체 예. 고가가 지금 12만 원대예요. 아무리 높아도. 그래서 예. 아주 큰 수익보다는 11만 원을 갔을 때 돌파를 못하면 저는 사실 이 종목은 매도하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평가는 아니고 기관 외국인 수급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슈가 강하게 나오면 강한 흐름이 나오겠지만 저도 좋게는 봤는데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라서 10만 원 돌파하면 최대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그 이상 간다면
12만 예. 원까지 보시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답변은 근데 그게 네. 어느 시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거는 제가 알면은 신이겠죠, 시청자님. 네. 일단은 한 달 정도는 지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이요? 네네. 일단. 네, 말씀 다 드렸고요. 더 네. 궁금한 네. 사항은 노란톡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야, 주식하기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 더욱더 힘든 것 같아요, 5월 들어서. 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이 와중에도 꼭 기운 내시라고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수익 좀 나자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네. 돌려보겠습니다. 수익 좀 나자. 우리 시청자님 수익 좀 줘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사실 어떤 상황이더라도 마음만 한 잔이 먹으면 수익으로 꼭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과 네. 제가 한 번의 전화를 끊기 싫은 나머지 응원의 메시지가 네. 나왔어요. 네. 네. 저희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저를 이기시면 네. 제가 돌림판 한 번 더 돌려서 또 한 번 네. 선물을 드릴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세요. 예.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가위. 이기셨습니다. 제가 빠르게 돌려볼게요. 진짜로 네. 수익 좀 줘라. 과연 돌림판이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의 주식처럼 이 선물도 좋은 선물이. 아유. 응원의 메시지가. 아이고 뭐가 안 돼. 그래도 우리 청사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11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손실 네. 없이 수익으로 잘 네.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오늘 매도의신 홍프로님께서 다양한 매도 전략을 잡아주실 예정인데요. 내 종목도 계속 갖고 있기 좀 답답하다 하신 분들은 아래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번호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 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이나 문자 상담은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꼭 자세히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다음번에는 정말 좋은 선물 제가 꼭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의 USB 탐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신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추첨해드립니다. 일단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꽃길을 걷기 위해서 푸짐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한편으로는 좀 쉬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샵 3772번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바로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요즘 매매 예. 어떠세요, 시청자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마 근데 지금은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도 안 가고 어떤 정치나 아니면 무슨 이슈가 있지 않으면 요즘은 연속적인 시세가 나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가 좀 강하게 가긴 했는데 예, 예. 반도체가 다들 반등할 걸로 알았는데 오늘 반도체 쭉 뺐죠, 시청자님?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대북주도 이슈가 그냥 소멸되니까 바로 하락 전환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좀 빠른 움직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늦었다 싶으면 조금은 기다리는 투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을 못 잡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시죠? OCI예요. 예, 매수가는? 12만 천 원이요. 소폭 수익 구간이신 것 같아요. 비중은요? 비중이 좀 큽니다. 한 40%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예전에 다른 마감 방송에서 6만 원대 얘기한 건데 거의 두 배 이상 올랐고요. 예, OCI는 예. 이제 뭐 폴리실리콘 수요 증가에 따른 이슈로 그리고 공급 차질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뭐 약간 가격 개선이나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생겨서 상승이 예, 예.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위그루 쪽 그 얘기 아시죠? 강제 노역 때문에 이슈도 받았고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폴리실리콘 쪽 가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60에서 70% 사이가 급등을 했어요, 연 사이에. 그래서 그 예, 부분도 이슈는 됐고요. 지금 중요한 게 급등한 만큼 조정도 좀 필수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예. 처음에 이제 이슈가 친환경 관련해서 일단 바이든 정부 들어오기 전에 좀 올랐잖아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슈로 왔는데 풍력주가 지금 못 오르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약간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걸 보고 샀습니다. 예. 기관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에서 지금 12만 원대, 13만 원대부터 지금 계속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는 게 보이시죠? 예, 최근에 연기금이 매수를 들어오긴 했는데 약간 수급이 공백이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으로 잠깐 보시면 예. 4개월째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고점을 15만, 14만 원대 걸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예. 저는 11만 원만 이탈을 안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예, 예. 중간 가격대인 13만 원 초반권이 넘어가야 위로 한번 올라갈 것 같고요. 최종 목표가는 저는 15만 원 정도로 보긴 합니다. 예, 예. 그 이상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라면 14만 원 초반 가면 반은 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위 상단을 보시고 분봉을 잠깐 보시면 아직은 조종이지 하락 전환되진 않았으니까 참고를 예, 예. 하시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답변 되셨나요? 어떠세요? 아, 그리고요. 네. 제가 이걸 처음에 구매, 처음에 그 매수를 할 때 약간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제가 비중을 좀 높여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 매수가라면 전 장기로 보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이해는 되셨죠? 예, 10만 원 밑에 같으면 제가 전략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매수가가 예, 예.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짧게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예, 예. 더 궁금한 사항은 노란 쪽으로 입장하시고요. 예, 예. 예, 은별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비중이 꽤나 크신데 오늘 한옥가 위에서 마감이 됐네요. 네. 아, 예, 예. 예.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내일은 장대 양봉이 나오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장대 양봉 나와라!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예. 장대 양봉 나와라! 내일은 장대 양봉 나와주세요!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선물은 좋은 선물 나와주세요. 과연 이번에는 양념치킨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문자로 예.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의 USB 신청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신청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내일은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제목이 일단은 뭐 5월 증시 긴급 진단인데요. 여러분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현재 대형주 관련된 문의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코스닥이 사실 저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약간 해법을 제시해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대형주로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그동안에 오신 분들 예 잠깐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1356님이 예 가격이 12,250원에 비중 20%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종목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7830님께서 한올바이오파마 100% 중기를 보고 매수했습니다. 전만 부탁드립니다. 바닥 구간이긴 한데 아직은 흐름이 없는 걸로 기억이 나고요. 7849님이 예, 홍프로님 분석 부탁해요. 화이팅. IA 매수가 1410원. IA가 아마 저 자율주행 쪽인데 최근에 좀 흐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88님이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 2261님이 하나 마이크론 예, 20% 15,050원. 약간 매수가가 높긴 한데 워낙 실적은 좋은 종목인데 조정을 지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오신 분들 인사 나눴고요.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떠세요? 요즘 매매 어려우시죠? 아, 이제 멘붕입니다. 아, 멘붕이세요? 예, 지금 뭐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시청자님? 예, KINX 네. 75,000원에 네. 25%인데요. 네. 한 그냥 20 그냥 조금씩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질 때는 왕창 빠지고 그러더니 이제 20% 이 정도 손실이 나니까 네. 이거를 그냥 진짜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KINX는 원래 대주주가 아마 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동, 인터넷 데이터 그리고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장비 같은 거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의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는 이 종목이 제가 알기로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성장을 하면서 최근에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은 원래 큰 범위 내에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예요, 시청자님. 그건 아시나요, 혹시? 네네. 근데 지금 사실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주가가 만원 초반에 있던 주가가 9만 원대까지 오른 거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위로 갔을 때 보시면 종가로 8만 7천 원대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월봉상은. 그래서 깊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3중 천장형으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에 돌파가 못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조정이 나왔고 240선 부근부터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밀리는 건데 전저 가격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은 조금은 좀 기다리셔야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현재 3천억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네. 이슈가 데이터 센터 이슈나 아니면 빅데이터나 그쪽이 좀 연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 양봉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저는 6만 5천 원대 넘어가면 제가 보는 가격은 7만 원까지예요, 시청자님. 예. 그 이상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추세로 돌리는 기간이 지금 이런 상태면 거의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이거는 제 예상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하단에 예. 5만 7천 원대가 안 밀리면 일단은 보유하시는 쪽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지금 7만 5천 원이 윗부분이긴 한데 올라간다고 하면은 최대치는 거기까지 보는 방향으로 일단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네, 드렸고요. 예,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시청자님께서 아, 멘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도 상담을 듣는 내내 우리 시청자님 꼭 손실 최소화로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꼭 주식으로 성공하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제가 한번 행복을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에게 수익을!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돌렸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외침을 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님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려요. 네. 시청자님께서 하나, 둘, 셋 하면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이기셨네요.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네. 하나, 둘, 셋! 아,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 제발 수익을 주길 바라면서 좋은 선물도 제발 좀 나와라. 제발, 제발, 제발 멈춰라, 멈춰라!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커피 한 잔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가 네네.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맞춤형 전략을 짜가는 시간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 내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홍프로님과 상담 진행하고 나면 돌림판 계속 돌려서 푸짐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홍프로님의 공부 하고 싶다, 홍프로님의 공부 비법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USB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힘든 장사일수록 저희 으쌰으쌰해서 꼭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체험권 신청도 가능한데요.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만큼 꼭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상담하는 종목을 보면 대다수가 지금 많이 하락각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중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그래서 조금은 5일선 반등이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21선 안착 이후의 흐름을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투자 많이 힘드시죠, 시청자님? 네, 힘들죠. 네. 요즘 어떻게 뭐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대형주, 아니면 중대형주 어떠세요? 포트는? 저기 삼성전자 나는 네. 20% 가지고 있고, 네. 대우건설 한 10% 가지고 있고. 대우건설은 수익이실 것 같고. 네, 수익이 괜찮고. 삼성전자도 뭐 그냥 횡보하고 있고. 네. 후성 가지고 있는 것은 비중이 제일 많은 30%짜리는 아주 그냥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아, 오늘 그 상담 종목 후성이시죠, 시청자님? 네네네. 그 일단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예, 불소화물 관련 주인데 지금 매수가가 얼마쯤 되세요, 시청자님? 12,000원이에요. 조금 높으시네. 네네. 네, 지금 사신 게 그러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 되셨을 것 같은데. 3, 4개월 더 됐어요. 아, 더 되셨어요? 1월 15일 중순, 1월 15일 12,000원. 비중이 대략 최대 몇 프로 정도 갖고 계세요? 30%요. 아, 30%시면 많으시네. 일단은 불소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인데, 네. 문제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는 것도 아시죠? 전기차, 또 뭐, 반도체, 뭐.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면, 네. 불소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허가가 잘 안 나요. 위험물이라서. 아, 그래서 네. 경쟁력은 있고, 이 회사가 원래 유명한 건 냉매 있잖아요. 에어컨 가스. 네네. 그거는 그냥 매년 그냥 정상적인 매출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가 중국의 후성과기라는 데에다가 400톤 정도 전해액 첨가제를 지금 만드는데 네. 생산 능력이 3,800톤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게 올해 말에 완공이 될 거예요, 아마. 아, 네. 예,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가스도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증설은 돼 있는데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수급을 잠깐 보시면 후성 같은 경우가 11,000원대부터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 외국인이. 보이시죠, 시청자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눌리는 건데 약간 시간 두고 보신다면 저는 이 종목은 나쁘게 보진 않는데 좀 시간적 여유를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시간적 여유는 막 가질 수는 있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게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1,500원이 넘어가면 상승 방향으로 일단 바뀔 거 보고요. 바뀔 거라 보고요. 그리고 저도 일단 위에 상단인 13,500원까지는 간다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15,000원, 1,500원 정도까지는 몇 번 올라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평선하고 11,000원까지도 간 일이 있고. 근데 하여튼 12,000원에 매수한 이후로
계속 부자래서 바로 못 가요, 시청자님. 왜냐하면 매물 압박이 있기 때문에 네. 이평선을 수렴하고 하려면 1,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500원이 넘어간 다음에 61선이 위에 역방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하면 넘어가는데 문제는 전저까지 한번 내려갈 수 있다는 거는 꼭 감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500원이 넘어가면 추세로 본다면 13,500원에서 절반 차익 대신에 이 부분은 조금 길게 보시고요. 최종 네. 목표가는 14,500원을 설정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명은 드렸고요. 네. 은별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후성 종목에 상담받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품에 안겨가실까요?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푸짐한 치킨이고요. 저희 시청자님 저희 문자를 통해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네. 제가 문자로 선물을 저 보낸 받으면은 네. 저기 이 치킨은 어떻게 받을까요? 아, 저희가 교환권이 나가서요. 그 바코드를 업체에 가져가시면은 그걸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님. 교환권이라 아, 예.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성투하시고요. 네, 이렇게 저희 발빠른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샵 3772번 유료 문자로 많이들 고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일단 문자 오신 분들 인사 추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314님이 예, 금호석이 23만 1000원 100%? 예, 100%는 좀 과합니다. 아무튼 최근 상황상 지금 안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대형주라도 조금 비중 관리하시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356님이 죄송해요. PSK홀딩스 주식 처음 해봐요. 예,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1264님께서 오스로 테크놀로지 39,800원 15% 예,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매수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 겁납니다. 오늘은 약간 특수한 시장이니까 조금 참으시고요. 6484님께서 예, 홍프로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예,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상담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상담 온 종목 중에 지금 문자와 현재 첫 번째 6494님의 T로보틱스 예, 1,200원 60%. 예, 좀 많네요. 손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프로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크게 무리는 없는데 문제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마 진공로봇 그쪽일 겁니다. 그리고 원래 섹터가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하고 그리고 로봇산업 육성 관련해서 이슈로 한번 급등이 했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대형화에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위치 보시면 작년에 무상증자를 연말에 하고 나서 박스권을 한 다음에 한번 급등한 이후에 지금 조정인데요. 120선까지 아마 내일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보시면 분봉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조정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좀 많으신 게 문제인데 현재 위치에서 9,600원대 돌파하게 되면은 위입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만약에 테마주 성격이 좀 강하긴 한데 스마트 팩토리나 그쪽에 좀 이슈가 되면 위로 11,000원 돌파로 전체적인 비중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갖고 상단을 노리시고요. 하단의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조금 깊게 내려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8,500원 이탈하면 좀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담에 500만님께서 한국콜마 홀딩스, 예, 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3만 161원에 20% 유일한 붉은 종목이었는데 다른 파란 종목에 물들어 버렸네요. 계속 밀릴까요? 위치로 보시면 한국콜마 홀딩스 매수 가격도 괜찮고 위치도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회사 실적이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가 한국콜마와 콜마 B&H가 지금 그 계열사로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데 문제는
자회사 쪽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밀리고 화장품 투 조정이 나오면서 아마 같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자회사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게 질 걸로 나오고 그리고 화장품이나 건자재 건식 쪽도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은 참으란 말씀드리고요. 차트 위치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만 700원이 안착되면은 저는 크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최종 목표가를 일단 3만 4천 원 구간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하단에 지금 뭐 손절가를 정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2만 8천 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고 반등에 초점을 두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은별씨께서 선물 전해 드릴 겁니다. 네, 제가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6494번님 T로보틱스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손해가 커서 너무나 걱정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8,500원 주의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우리 승현님 걱정 끝하고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과연 제가 아주 크게 힘차게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이성사님께서 기분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 나온 것 같군요. 네,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내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는데 500만님, 한국콜마홀딩스 유일하게 붉은 게 파랗게 물들였을 때 너무너무 슬프셨을 것 같은데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모든 종목 붉게 물드세요. 원래는 제가 세 번을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이번에는 가득 담아서 네 번을 구호를 외쳤습니다. 과연 선물은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햄버거 세트처럼 모든 종목이 다 푸짐하게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한국콜마홀딩스 상담 받으신 500만님께서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선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홍프로님의 비법 USB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많은 분들께서 USB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번 달이 상당히 힘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되게 힘드실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약간은 좀 무거운 종목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지금 현대해상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좋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의 손해율이 지금 개선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비율도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영업 실적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자동차 보험이 올해 상반기까지 일단은 손해율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또 하나는 실손보험 관련해서 과도한 청구 부분 때문에 보험료 지금 인상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이 좀 감소돼서 비용 부분이 적절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중 보험료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또 인상이 되게 되면 2년간 손해율이 바뀌면서 개선이 될 전망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오늘 종가가 24,050원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면 현재 가격으로 보면 23,800원대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구간 매수 가격으로 보시고요. 1차 상승 나왔을 때 일단은 윗부분에 26,500원 직전 고점 자리에 26,500원 라인을 1차 저항대로 보시고 어차피 대형주고 그리고 크게 흐름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도 하단에 있는 종목이라 아주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은 흐름이 안정적인 종목으로 선택해 오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를 선택해 온 건데 만일에 26,500원까지 가면 여러분께서 그 자리가 돌파하게 되면 직전 고점 위에 자리인 28,000원대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21,400원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조금은 좀 여유 있는 투자하시라고, 그리고 금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보험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관심주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내일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워낙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겪어서 이기는 사람은 승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맨날 똑같은 투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은 참으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일단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부분과 그리고 실적주에 관련된 것도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바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은별 씨가 나오고 그 밑으로 화면을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 부분이 빨간색으로 방송 중후라고 뜨니까 내일 아무튼 8시 5분부터 뭐 여러 가지 욕먹을 일도 있을 거고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시장은 제가 볼 때 내일 문제가 이제 전저점 구간으로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8만 원대 이상을 돌파를 못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위치가 21선 안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1,500원대가 돌파가 돼야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계속 81,000원대 가면 지금 밀리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있고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계속 돌파가 안 나오는 부분, 저점이 낮아지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좀 쉬어가는 투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내일 같은 시간 저녁 7시에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조금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힘든 장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의 USB 당첨자분 5분을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분!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 네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USB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좀 알차게 꾸려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 동안 못다한 고민들 저희 내일도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홍프로님과 함께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을 만나기에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내일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